식단 관리를 하지 않는 제 평소 식사 메뉴와 무난하게 유지하는 눈바디 사진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닭고야 다이어트가 아닌 식욕 안정화 탈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6년이 되었고요. 탈 다이어트 2년 차엔 한 번 먹으면 왕창 먹는 폭식증이 사라졌고 4년 차엔 외식, 회식, 여행에서 살찌는 게 사라졌고 오히려 빠지고요. 6년 차인 지금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먹는 게 너무 귀찮아져서 건강을 위해서 아 너무 안 먹으면 안 되겠다. 나 운동할 힘 있어야지 하고 노력해서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약간 소식공식의 투머치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듣고 솔깃은한데 나도 저렇게 하려면 6년이나 걸려야 되나 싶으시죠? 식욕 안정화에 개인차가 많지만 빠르면 일주도 가능합니다. 이미 제 유튜브 영상만으로도 저와 비슷한 탈 다이어트 라이프를 누리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식욕 안정화를 커리큘럼화 시킨 3주 식사 훈련에서는 2일차에서도 큰 폭으로 식욕이 안정화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다이어트가 아닌 탈 다이어트로 내 삶을 즐기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식 공식만 알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저는 오랫동안 탈 다이어트 온전히 먹기를 강조해왔어요. 온전히 먹기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 영상에서도 충분하니 정말 촉 간단히 요약해서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음식에 대한 진짜 만족은 양이 아니라 맛에서 와요. 그렇기에 음식을 먹을 때 대충 배에만 마구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한 입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맛, 얼마나 많은 맛을 느끼느냐에 따라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 돼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식사법, 미각을 활성화시키는 식사법이 온전히 먹기입니다. 이번 영상 소식 공식 에피소드 3에선 탈 다이어트의 핵심 온전히 먹기가 바로 가능한 식사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기존의 제 영상 제 탈 다이어트 이야기를 아는데 나는 온전히 먹기가 잘 안 돼서 속상하셨던 분들은 이 훈련 한 끼만 해봐도 이후 식사가 바로 달라질 거고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 온전히 먹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냥 다음 한 끼에 이 훈련법 한 번만 해보셔도 다이어트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샌드위치, 종이, 볼펜. 샌드위치는 어떤 메뉴든 좋습니다.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직접 만든 것만 제외하고요. 자, 1단계입니다. 샌드위치 내용물을 최대한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입, 딱 한 입만 먹고 재료를 찾아보는 거예요. 식빵, 당근, 여기 소스가 머스터드인가 맞는 것 같은데 치즈도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이렇게요. 입안에 완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2단계, 이번엔 내용물을 확인하시고 내가 몇 개의 정답을 맞췄는지 채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맞고 뭐가 틀렸고 뭐를 놓쳤는지. 3단계, 두 번째 한 입을 먹고 정답을 보면서 입 안에서 재료를 역추적해 주세요. 당근 오케이 찾았어. 왜 단무지는 안 찾아지지? 햄 맛은 생각보다 안 느껴지네. 아 찾은 것 같다. 이렇게요.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고 남은 샌드위치는 3단계처럼 한 입 한 입 재료를 충분히 느껴가며 드셔주시면 됩니다. 다 드셔도 돼요. 이 방법은 제 식사 강의 초반에 구성된 미각 깨우기 레벨 1 훈련법인데 이건 그냥 꼭 해보셔야 됩니다. 듣는 거랑 보는 거랑 직접 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이 방법 한 번만 해보셔도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하고 싶어질 거예요. 이 훈련 한 끼만 진행하셔도 아 온전히 먹기가 이런 거구나, 내가 그동안 미각을 그냥 재워두고 있었구나 싶어져요. 한 입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물론 어떤 메뉴를 먹는 누구와 먹느냐, 어디서 먹느냐, 내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 온전히 먹기 난이도는 천차만별인데 이렇게 한 번만 미각을 충분히 잘 깨워줘도 나머지 식사에서도 무난하게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돼요. 도전해보신 분들은 내가 샌드위치 재료 몇 개 맞췄는지 댓글로 자랑해주세요. 한 번 도전하셨을 때 몇 개 맞추실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샌드위치 맛집도 알려주시면 너무 좋고요. 오늘 영상에선 소식, 탈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온전히 먹기를 어떻게 하면 잘 알려드릴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제 온전히 먹기 영상이 꽤 오래돼서 이거를 리뉴얼 할까 하고 다시 들여다봤는데 너무 과거 영상이라서 좀 쑥스럽긴 한데 내용에 대한, 제가 전했던 내용에 대한 제 생각은 변함없이 동일해서 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것보다 이 훈련법을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었어요.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온전히 먹기에 대한 이론은 제가 한 번 더 댓글에 정리해둘게요. 그럼 소식 공식 에피소드 4. 다음 시간엔 세상의 모든 한식 메뉴를 소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하고 행복한 식사 시간을 응원합니다. 안녕.